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뇌영이의 출발 새 아침. 뇌영이의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방뉴스 시작하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방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얘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방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된 지 하루 만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뭐 파주 쪽에는 김포 파주 쪽에는 하루 사이에 7천만 원이 올랐다 호가가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맞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 만에 이제 풍선 효과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경기도, 김포, 파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 부동산에는 매수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파주 운정 신도시는 그동안 이제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수요가 줄어서 미분양이 무덤으로 불렸었는데 이 대책 발표 이후에 매물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매수 문의만 급등하다 보니까 이 주요 단지의 호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7천만 원 이상 올랐다는 겁니다. 지방도 비슷한데요. 이번에 대전과 청주가 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인근의 규제를 피한 충남 천안과 아산의 매수 문의가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정부가 이제 전세 대출 규제가 오히려 투기 수요를 넘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되니까 일부 예외를 허용하겠다, 인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 이후에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대출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 세입자의 임차 기간이 남아있다면 그게 6개월 이내 아니라 하더라도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 나갈 때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학습효과, 정부 정책에 대한 내성으로 인해서 점점 대책의 효과는 반감되고 풍선 효과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1,100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그대로 놔두면 정부가 100번 대책을 내놔도 백약이 무효이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렇죠. 임대사업자로 또 등록을 하라고 정부가 했기 때문에 4년에서 8년 정도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집을 못 팔게 돼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부동산 얘기 말고 어제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용 성형시술에 사용하는 국내 1호 보톡스 메디톡신. 이게 시장에서 14년 만에 지금 퇴출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미간주름 개선에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미용 성형시술. 네.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네. 지금 그 연결 상태가 좋지 못해서요. 다시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용 성형시술을 사용하는 국내 1호 보톡스 메디톡신이, 예. 여보세요? 네. 네네. 다시 말씀해 주시죠. 예. 이 국내 1호 메디톡신, 보톡스 제품이 2006년 허가 이제 14년 만에 시장에서 퇴출 처분을 받게 됐는데요. 국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3개 제품에 대해서 식약처가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냈는데 왜 그러냐. 메디톡스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 이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바꿔치기했다. 그리고 이제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다라는 등의 이 불법 행위가 지금 이 검출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또한 이 같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제 메디톡스 측을 기소한 상태인데요. 식약처는 그러나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뭐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서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 품목화가 된 이 취소된 제품의 경우에는 메디톡스사의 연간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주력 제품입니다. 타격이 만만치 않아서 메디톡스사는 식약처에 이 품목화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뭐 법적 대응 밝히는 건 좋은데 정말로 이렇게 조작을 해서 마치 제품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했다면은 이거는 정말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부분은 명확히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만기가 되는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 기간 이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6월 둘째 주 기준 국제성 운항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96%가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항공사들 올해 소멸되는 마일리지 유효 기간 1년 더 연장하자라고 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제 합의를 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2010년 한 해 동안 적립해서 올 연말 소멸 예정이었던 마일리지 소멸 기간은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항공사들이는 지난 2008년부터 약관을 고쳤죠. 기존에 없던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을 신설했는데요. 지난 2010년에 적립한 올해 말에 사라지는 마일리지가 총 4천억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연말까지 쓰지 않아도 되니까 특히나 이 항공권 구매, 마일리지로 한 항공권 구매는 출발일 360일 이전에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소멸될 항공사 마일리지 2012년 12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2022년이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 택배 배송 중 물건이 사라지거나 파손될 경우에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택배 기사가 배상을 택배사가 먼저 배상을 해야 된다는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택배가 망가지거나 분실되게 되면 이 택배 회사가 한 달 안에 배상을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 표준 약관을 개정했는데요. 사실은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게 되면 그동안은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사, 대리점, 택배기사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계약 당사자인 택배사가 이제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이제 결정한 건데요. 특히 이제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서를 제출한 지 30일 이내에 배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부재중 택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서 택배사가 고객과 합의한 보관 장소에 물건을 뒀다. 이럴 경우에도 택배가 완료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택배 사고가 나면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가 이제 이 택배 기사가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부담하는 문제가 있어 왔는데 만에 하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공정위는 관련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북한과의 급격히 차가워진 관계 속에서 정부와 군, 국회가 모두 북한에 엄중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 냉랭한 상황에서 평양과 서울 두 곳에 연락사무소를 만들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하루빨리 시작하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네요. 이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서 상황을 조금 해결해 본다 이런 접근일까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두관 의원입니다. 네, 사실은 어제 북한 노동신문에 그 연락사무소 폭파는 첫 시작에 불과하고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력 도발도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 봅니다. 아닙니다. 북측의 그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당연히 네. 중단해야 하고요. 북한이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해 채로 북한의 의사를 충분히 표시를 했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남북 모두 이제 개양된 자세를 좀 버리고 차분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 우리 흔히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은 이번 경우가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그 꼭 원칙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한반도의 문제는 한반도의 주인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그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실무자 그룹이 넣킹 그룹에서 네.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오히려 최고 지도부라 할까 정상들이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까지도 워킹그룹에서 제약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네. 특히 이제 한미 워킹그룹에 굉장히 이제 좀 오해를 하면 미국 입장을 잘 대변하는 사람으로 좀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적어도 이제 남북 문제를 좀 바라보면서 좀 더 자주적인 입장에서 남북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한미 워킹그룹에 좀 더 많이 포진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워킹그룹을 해체하거나 워킹그룹 한미
워킹그룹의 그 구성원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킹그룹이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미국에 질질 끌려가는 양상만 띄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벌어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군요. 네,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워킹그룹이 그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또 그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 중에 좀 약간 좀 신선하다. 오히려 이것도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였는데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건 맞지만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게끔 차라리 평양과 서울에 연락사무소 두 개를 설치하자 이런 의견을 내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가능한 얘기일까요? 저는 좀 이럴 때일수록 강경 맞대응보다는 역발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모두가 강경 대응을 주문할 때 누군가는 평화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대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을 복원하면 좀 뭐 수학적으로 비유하면 본전으로 또는 네. 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하고요. 이번 기회에 더 좋은 협상을 해서 평양과 서울의 대사관 기능을 하는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이 좀 적극적인 관계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위복이라는 말씀을 했고요. 일부 보수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 기사 제목에 이 와중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와중에, 예. 한겨레 북방이 두 개 만들자고 했다며 저보고 정신 나간 사람 비난을 하는데요. 네. 저는 이럴수록 역발상을 가지고 좀 해야 되고요. 중요한 시기가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남북 정상들이 이제 공동선언을 통해서 정세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네. 또 ICBM을 발사한 이후에 뭐 평창 올림픽도 이렇게 했고 또 핵실험한 이후에 오히려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북 관계가 늘 이렇게 그 사이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우리가 뭐 철저하게 군사적 대비도 하고 긴장 끈을 늦추지 않아야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한편으로는 저희 협상의 출구를 열어둬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문 대통령이 그 원로 북한 전문가들하고 초청 오찬을 하시면서 사실은 뭐 북한에 대해서 섭섭하다 화가 난다 이런 말도 하셨지만은 또 협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통령, 부분하고 연결되네요. 이런 국민들이 좀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에 대한 염려를 대통령께서 하셨고요. 네. 여튼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 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굉장히 저 국민들께서 많이 그 불안해하시고 또 어쨌든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 그 한반도 리스크가 굉장히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이 어쨌든 북한을 잘 관리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의 입장에서 그 남북 문제 전문가 전직 통일부 장관 전문가들 모시고 대통령께서 자문을 구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자문하는 와중에 나온 게 그래도 북한하고 빨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빨리 개성공단을 돌리고 금강산 관광을 시행해야 냉전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북한이 우리에게 이거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겠느냐. 먼저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저는 냉전 시대를 회귀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요. 제 주장은 개성과 금강산에 북한군이 들어와서 이렇게 뭐 포대를 설치하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대결의 길이고 우리 기업과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평화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어쨌든 개성공단에 뭐 우리 기업들이 많이 가서 지금 묶여있기 9천억에 가까운 재산이 묶여있고 사실 좀 많이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북측 입장에서는 유엔 제재나 미국 반대 핑계대지 말고 남북 갱협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러면 북측도 대화하고 함께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 미국하고 뭐 협의하고 또 미국의 입장을 뭐 저희들이 좀 수용하긴 해야 되지만 너무 이렇게 그 미국 입장에 끌려가는 미국의 정해놓은 마지수는 하나도 돌파하지 못하는 것은 좀 남북 문제를 푸는 자세가 아니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그 북한 쪽에 특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걸
김여정 제1부 부장이 공개적으로 거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한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저 북한 저 북쪽에 이제 그 특사 그 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네. 그쪽에 서훈 국정원장하고 정의용 외교안보실장이 그 특사로 오겠다는 구체적인 이제 사람 이름까지 네. 금행한 것은 외교적 관리에 매우 어긋나는 결례를 한 겁니다, 북한이. 그렇죠.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북한이 비판받아야 하고요. 오를수록 이제 특사를 활용해서 이 상황들을 좀 풀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한반도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좀 정권을 가진 특임 장관을 임명해서 이 특임 장관이 모든 실무적인 협의를 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좀 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하면 좋은데 북한에 어떻게 우리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을지 지금 상황에서 그것도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더 우리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요. 지금 대북 제재를 1년도 연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서 효력을 연장하는 관리에 따른 것이거든요. 네. 이제 시기가 다만 이제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 등 도발 시기가 겹쳐서 무슨 큰 조치를 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뿐인데요. 미국 국무부에서 16일 논평을 했습니다. 남북 관계에 관한 한국 언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1년 연장 조치가 특별하게 북미 관계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미국 대선을 앞둔 미국 입장에서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북한이 핵실험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미국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관계 악화를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어제 김정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북한이 우리 말을 믿고 비핵화 할리가 만무하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인내하고 견딘다 하더라도 북한의 태도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런 게 가능할까? 좀 회의스럽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싱가포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정상과 트럼프하고 이제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했잖아요. 네. 비핵화는 북미 회담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고요. 저는 이제 비핵화는 그렇다 하더라도 남북 협력 프로세스를 가동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필요하고 또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제 가능한 조건은 북한의 체제 보장하고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북미 간의 신뢰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신뢰관계들이 깨졌고 최근에 그 볼턴이 뭐 7월인가 자서전을 낸다고 지금 외신들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한하고 북미 관계를 리비아식으로 모델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뭐 화가 나서 상당히 이게 진전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미국의 네오콘들이 북미 관계가 이렇게 좀 정상화되면서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선언, 북미 외교관계 수립, 뭐 체제 보장 이런 걸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네오콘들이 동의하지 않는 게 이번 아마 7월에 나올 자서전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비핵화 문제하고 우리의 경제적인 협력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주요 뉴스를 총정리해보는 시간 국민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드립니다. 하디쇼 주주 총회. 네, 돌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상민 성대모사 크리에이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의 남자 이상민입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식어가 생겼네요. 네. 아니 근데 두 분은 왜 이렇게 항상 밝으세요? 얼굴 표정이. 지금 앞에 들어오면서 이제 네. 마스크를 싹 쓰고 밝음을 장착하고. 누가 몰랐어요 처음에. 네. 네. 자 어쨌든 이 해맑은 우리 두 분을 보니까 저도 참 밝은 마음이 들고
좀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는 느낌이 탁 듭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것 같은데요. 저의 근심 걱정은 하나입니다. 뭐죠? 북한이 왜 이럴까? 부동산 대책은 왜 이럴까? 이런 저희가 겁니다. 비타민 역할을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인터넷에 뜨겁게 달군 소식을 두 분과 한번 재밌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출근을 해볼까? 아 근데 엘리베이터 왜 이렇게 하나? 아 왔다 왔다 왔다. 아 저기요. 아 그렇게 닫힌 버튼 확 누르시면 어떡해요? 깜짝 놀랐네. 미안합니다. 아, 버튼이 잘 안 보여서. 열어준다는 게 그만해. 아니 그래서 제가 냄새가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 그러게 말해요. 냄새가 난다고 했죠. 뭐야 아침부터 왜 냄새 얘기야? 어? 진짜 난다 냄새. 뭐지? 애초에 수상했지 뭐예요. 저기요 지금 무슨 냄새 안 나요? 저요? 예 냄새가 나죠. 맞아요 지금 냄새 엄청납니다. 아, 솔직히 말하세요. 누굽니까? 누가 이 냄새 주인공이에요? 어? 누굽니까? 제 겁니다. 허락 안 받고 따라하면 실망입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말한 냄새는 아, 변명하지 마세요. 아니 그냥 꼈으면 꼈다고 말하면 되지. 아, 뭐 생리현상인데 왜 말을 돌리고 그래요? 아니, 저기 그래도 형님이 말씀하시는데. 아 됐어요. 아 저 먼저 내릴게요. 아, 저 별꼴이야. 누구니까 뭐 잘 거야 뭐야 뭐야. 아니,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아니,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참 희한한 상황이에요. 저 여성분이 여기 오다가 뭘 밟은 것 같은데 왜 저희한테 갑자기 화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 달고나 커피 만드는 법 좀 계속 알려줘봐요. 네, 참 저 여성분 이상하군요. 오다가 뭘 밟아놓고는 자기가 화를 내고 내리네요. 참 이상합니다. 민망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모른 척하면서 네. 알아놓고도. 자, 여러분 꽁트는 꽁트일뿐입니다. 성대모사 해당 인물들이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은 절대 네.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탈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해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자, 두 분도 매일 엘리베이터 탔을 텐데요. 엘리베이터 생긴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엘리베이터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꽁트가 시작됐을까 어리둥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엘리베이터 기억나는 사건 얘기하고 좀 진전시켜보겠습니다. 송 아나운서님, 네. 엘리베이터 생긴 일. 난 잊을 수 없다, 그 엘리베이터. 와, 근데요, 저는 오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난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거울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아, 진짜 거울만 보신대요? 그래서 황당해. 오늘 올라올 때도. 원래 예쁜 사람들이 좀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이고. 8층인데 올라오면서 누구랑 탔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정말 무미건조하게 살고 있구나. 이제 사람들 좀 쳐다보면서 다녀야겠다 생각했어요. 예. 오로지 본인만 예뻐하면서 살고 있구나. 거울 그만 봐야지.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님. 아니, 저는 이제 그 검은색 옷을 다 검은색으로 입고 본인이? 이제 탔는데 네. 아이 어머니 한 분하고 아이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저를 못 보도록 어머니가 아이 돌려 세우더라고요. 아니 나는 나쁜 아저씨도 아닌데 왜 나 음악 듣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괜히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아 근데 남자분들은 네.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또 마스크도 쓰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마스크 쓰고 이렇게 딱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좀 위험해 보이네 갑자기 그렇게 보니까. 예, 제가 지금 상상을 합니다. 네. 예, 얼굴에 마스크를 잔뜩 이렇게 덮어 쓰고 눈만 딱 나오게 하고. 전국의 인권 변호사요.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 때문에 생긴 일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보려고 사실은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어떤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까? 네, 저도 조금 전에 엘리베이터에 끼일 뻔했잖아요. 아, 이 꽁트에서 저를 끼워주셨는데 사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우리가 빨리 올라가려고 닫힌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문이 닫히기 전에 닫힌 버튼을 눌러서 안에 들어오려던 사람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네. 이게 지난해 5월에 있던 일인데요.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에서 A씨가 엘리베이터에 먼저 타고 있다가 1층에서 타려던 B씨가 타는 순간 닫힌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B씨가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어머나. 뇌진탕이 걸렸고 이제 또 전치 2주의 상해까지 입게 됐어요. 그런데 B씨가 이제 거기서 화가 나서 A씨의 머리채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뭐 멱살도 잡고 손목도 잡아당기고 네. 이게 좀
사건이 돼버린 거죠. 이 재판부가 A씨한테는 벌금형을 선고를 했는데 이 그 이유가 내부에 먼저 타고 있던 사람은 버튼을 조작할 때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타고 있던 A씨한테는 벌금 100만 원을 그리고 이 머리채를 잡은 분은 폭행 혐의로 기소가 돼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아, 어머나 무슨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전과가 생겼네요 이분들은. 그러니까요. 아.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겁니다. 아까 뭐 자기 다쳤다고 막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과 손목 잡아당긴 건 당연히 폭행이니까 뭐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가 다친 버튼 눌렀다라고 해서 벌금을 받는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100만 원이나 벌금을 물게 됐어요. 그 판단 이유가 재판부는 A씨가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여성이 내릴 때도 주의를 살피지 않고 닫힌 버튼을 누른 점을 또 판단을 했고요. 거기다가 사건 당시에 엘리베이터 외부에 B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서 있었는데도 닫힌 버튼을 2, 3초 만에 누른 점. 그리고 1층은 유아나 노령자 등도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서 A씨가 생활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B씨가 A씨가 병원에 같이 가자라고 권유를 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좀 실랑이를 했대요. 거기다가 뭐 인적사항도 안 알려주고 이렇게 한 점 등이 인정이 됐고요. 또 B씨가 81세의 고령이었고 뭐 CCTV 영상을 또 확인해봤고 CCT 검사 결과까지 확인을 해봤더니 네. 이 두 사람의 상해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됐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B씨 씨는 좀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고요. 그러니까는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무신경하게 그냥 너무 이기적으로 빨리 눌러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B 씨가 다친 거다. 이제 이거는 인정이 된 거다라고 본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엘리베이터 타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탈 사람이 없어서 사실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누르거든요. 네. 근데 좀 이때가 그게 오히려 더 다치려다가 열리면서 저 멀리서부터 막 사람이 쫓아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번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한 두세 번 계속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운이 그렇죠. 없으면. 그럼 되게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러던데 난 바빠 죽겠는데.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이분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앞에 있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그냥 빨리 눌러갖고 닫아버리려고 했다는 거. 이게 네. 이제 문제라는 거였네요. 이상민의 크리에이터님. 네. 아까 만약에 꽁트 상황에서 네. 냄새 말고 그 뭐 밟은 여성과 관련된 냄새 사건 말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안철수 대표나 박원순 시장이 이 닫힌 버튼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기는 이 상황을 직접 봤다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두 분을 제가 한마디씩 해보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는 그 한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사용하는 겁니다. 더불어 살지 않는 자 누굽니까? 더불어요? 아니, 국민의당 아니셨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망입니다. 이러시지 않으셨을까? 앞에 재미없던데 뒤에 괜찮네. 더불어요? 이거 반전이. 반전이 있었네. 네. 예. 안철수 대표하고 박원순 시장한테 근데 혹시 항의 전화 안 옵니까? 아, 두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두 분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좋아하셨어요? 네. 만났어요? 예, 네, 아무래도 그 아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언제? 두 분 다 하고? 네네네. 그 어머나. 방송에서도 만난 적이 있고 그런데 두 분 다 아무래도 그 정치인을 따라한다는 게 아 이제 유력 정치인의 그룹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아니야. 드셨나 봐요. 되게 긍정적인 분들이네요. 그분들은. 네, 네. 특히 이제 지지율이 지지부진할수록 네. 그런 분들이 더 이제 좋아하시지 않나. 그래서 지지율 낮은 분들을 제가 지금 공략하고 있긴 한데 어머나. 네, 지금 우량주를 보고 있습니다. 이력도 부적절한 발언을 몇 차례 나가다가고 이렇게 한 3,000%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되게 특이한 게 주주총회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이 유력 주주자들 두 분을 만나셨네요. 벌써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이 네. 우리 방송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갑자기 무섭네요. 이걸로 잘 나가면 저한테 네. 밥 한번 사세요. 네. 자, 두 번째 얘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은 기혼은 아니죠? 미혼이시죠? 네. 네. 결혼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뭐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아직 너무 어려서. 저도 아직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혹시 결혼과 무관하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결혼을 하면은 응당 뭐 임신도 응당? 하고 출산도 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정말 생각을 안 해봤네요. 그렇게 어리지는 않는 나이인데 생각해보세요. 근데 어리다라는 표현은 여기 중에서 제가 제일 어립니다. 아, 네, 맨날 자기 저런 나이 어리다. 그전에는 제 인명가를 보고 지난번에도 자기 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막 아, 초년생입니다. 어쨌든 좋아요. 그럼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네.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저보다 연상이신 분도 조금 연상이신 분도 이제 그런 계획이 없으신데 저는 있겠습니까?
난 네, 남자도 저... 임신 출산했으면 좋겠어요. 어, 저도요.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출산이 어렵다니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뭐 성관계 횟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뭐 콘돔이나 이런 것들이 모자란다. 이런 뉴스가 한편에는 있고요. 어, 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있더라고요. 그 비대면 접촉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사람하고 사람 간에 접촉하는 걸 싫어해서 연인 간에 거리가 멀어지더라. 그래서 출산도 안 한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얘기 중에 뭐 10명 중에 3명은 나는 출산할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했다기도 하는데. 진짜 영향이 있네요. 네네. 그래서 두 분 생각에 어떤 점이 코로나19로 출산과 관련해서 어려워졌을까요? 저는 제 친구가 이번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원래 그 100일 전에는 좀 출입도 사람들 좀 덜 네네, 만나고 네네, 하긴 네네.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예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집 밖을 안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위험할까 봐.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답답할 것 같고 너무 좀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 3개월 동안 카페도 한 번 안 가고 하는 거. 그러네요. 그래도 네. 아기를 지켜야 되니까. 네. 우리 어리신 이상민 선생님은 네. 우리 아기 전혀 못 해본 것 같겠죠? 네. 네. 아기 상민 씨는 매기는 거 아닙니까? 좀 잘 아시는군요. 제 주변에 이제 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의료진 간의 방역이 좀 예, 염려가 되더라고요. 의료진 간의 방역. 네. 그게 뭐죠? 그래서 그러니까 의료진과 의료진 간에 그러니까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한들 이제 환자와 그 의료진 간에 그것도 있지만 의료진과 의료진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네. 따로 이제 할 경우에는 그 부분도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네. 출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씀이죠. 아 정말 어렵습니다. 네. 자 어쨌든 산모가 이게 있더라고요. 산모가 마스크를 쓰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 풍경. 네. 이제 이게 저는 사실 좀 놀라워서 이거 여쭤본 건데 한번 자세한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제는 이제 분만을 위해서 입원하는 과정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응급실의 특성상 상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접촉을 완전 최소화해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 아빠부터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빠는 안 되고. 아빠 못 들어가요? 네. 아빠도 안 되고 또 입원자인 산모는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네. 근데 그 검사 과정이 그렇게 또 쉽지는 않잖아요. 이 면봉을 어떤 산모가 인터뷰를 했는데 면봉을 도대체 어디까지 넣었는지 모르겠다. 코로 들어가서 거의 뭐 눈까지 가는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체감 정도로 그렇게까지 충격적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산모와 보호자 모두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데 산모는 분만할 때까지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해요. 너무 힘들 텐데요. 아기 낳기가. 네. 원래도 숨을 쉬기가 힘든데 마스크를 쓰면 더 힘드니까 다행히도 보건용 마스크보다는 뭐 덴탈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쉽지는 않겠죠. 그 이후에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도 문제인데 보호자 한 명 을 제외하면 가족이 전부 면회가 금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어머나 진짜 이 상황에서 애 낳는 거 너무 힘들군요. 네. 저 어쨌든 내가 선택한 임신이긴 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냉정하다. 이거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지하철에서 임산부를 폭행한 사건도 있다면서요. 네. 지난 16일이었어요.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지하철 2호선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 70대 남성 노인이 임산부석에 앉으려던 임산부의 어깨를 이제 3회 정도 밀쳤어요. 어머, 어머. 다행히 주변 승객들이 이제 좀 제지를 하면서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는데 네. 아, 피해 여성이 이제 얘기하기를 현장에서 스스로 임산부라고 밝혔는데도 그 자리에 앉겠다고 그 임산부에게 비키라면서 완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네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자, 서울 메트로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박원순 시장이라면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아니 서울시는 문화시민의 도시인데 아니 이런 분이 있으면 됩니까? 양보하는 만큼 양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 서울 유 아이 양보해 유 충청도 사투리가 됐네요. 네. 네. 네 오늘 두 분의 하디스 진수성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서미 아나운서 이상민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세 아침 3분 순서에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가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힙합 헐 김대우의 여대 동그란 땡 네, 김대호의 전문기자와 함께하는 연예계 소식 한 주를 마무리해주러 오늘의 소식은 무엇인지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룹 블락비 멤버 박경 씨가 명예훼손 혐의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네, 그 박경이 지난 11월에 굉장히 그 뭐 이렇게까지 표현이 됐었는데 네. 박경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이 됐던 사건이 있었죠. 박경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요? 네. 예.
자신의 이제 SNS를 통해서 나도 바이브처럼 송화예처럼 임재연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실명을 올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몇몇 사람이 네. 이 박경을 상대로 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고 결국은 이제 그 이 경찰 조사를 하는데 지난 17일 이 성동경찰서에서 검찰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입니다. 박경 씨는 이제 블락비 멤버이잖아요. 네. 그 그룹 블락비 멤버로서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 요즘에 핫한 분인데, 근데 이런 얘기를 왜 갑자기 올렸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음원 사재기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인 그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음악계에. 그리고 또 과거 같은 경우엔 지금은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이 되지만은 과거에는 이제 CD가 유통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전에는 카세트 테이프나 레코드가 유통됐을 네, 시절에는 네. 청계천에 음반 도매상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큰 손으로서 자리 잡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뭐 CD 사재기 그다음에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그 뭐랄까요? 길보드라 그래 가지고 네, 네, 네. 리어커에서 판매하는 불법 음반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렇죠. 이에 대해서도 조금 그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음악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불법 음반까지도 사재기를 했던 과거 경험이 있고 이런 것 이것은 이제 뿌리 뽑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이 그 이 음원 사이트 아이디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또 이제 뭐 매크로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원들을 이 그 이 그 불법적으로 이 구매를 해가지고 순위를 올려놓는 것이죠. 근데 이제 순위를 올려놓으면 당연히 이제 관심을 받게 되는데 네.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온라인 사이트 역시 이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서 활용을 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아니지만 네. 뭐 매 순간순간에 어떤 1위 차트를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사실상 이제 그 이 온라인 이 연예 뉴스에서 어떤 음악 뉴스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많이 이제 그 질 저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음반이 나오더라 하더라도 과거에는 이제 음악에 대해서 분석하고 뭐 이런 네.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 부른 가수에 대한 신변잡기에 대한 인터뷰로 그치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인 가수 같은 경우에 절대 뭐 이 연예 뉴스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하다 보니 기사를 만들려면 그래도 음원 차트 1위를 했다. 이런 것으로서 이제 그 홍보거리를 만든 것이죠. 그런 그 일련의 이제 바이럴 마케팅 차원에서 이런 그 사재기가 이루어졌던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음원 사재기라고 하는 거는 지난 2015년에 한 방송사가 네. 이제 그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하면서 내용을 공개해서 이게 알려지게 됐는데 이런 방법이 있네요. 가수가 신곡을 출시를 하게 되면 브로커가 그 소속사와 접촉을 해서 음원 사재기를 제안하는데 이것을 서로 간에 이제 합의해서 오케이가 되면 중국에 있는 이런 공장에서 수많은 공기계 그리고 유동 VIPN이라고 그러네. VPN이라고 그러나? IP. 네, 네. 유동 IP. 그리고 유료 아이디를 통해서 네. 같은 노래를 반복적으로 계속 재생해내는 거예요. 네. 그럼 전문가들은 이 음원 플랫폼 순위 차트를 바로 요 스트리밍 건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또 음악 파일 다운로드 받은 건수라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외에서 해주게 되면 엄청나게 순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성취 인한하고는 무관하게 네. 누군가가 순위를 조작할 수 있는 그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음원 사재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박경 씨가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이 이거 허위 사실이다 해가지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지금 고소가 돼서 불구속 기소가 지금 되는 차원이고 사실은 박경 씨는 군대 가야 되잖아요. 이번 달에. 네,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 경찰 조사 때문에 현재 이제 그 연기했죠. 그 연기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박경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허위 사실이냐? 라는 네.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음원 사재기가 없었느냐? 라는 네. 걸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그
변호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현재 이 박경을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을 낸 가수들에 관한 부분인 것이지 우리나라 전체에서 음원 사재기가 없었다는 것을 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실명이 거론된 가수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이런 그 음원 사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것이나 아니면 또 그 일부 이제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준 그런 것들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기소 의견으로 된 것인 것이고요.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그 음원 사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국제적인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고만 언급을 하셨는데 중국, 뭐 미얀마, 베트남 이런 곳에서 어떤 한 시점에 그러니까 국제적인 시각으로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뭐 밤 새벽 2시 뭐 이런 타임에 이제 한꺼번에 그렇죠. 네, 뭐 그럼 좀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면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이게 술탄 오브 더 디스코가 지난 2019년 11월에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가지고 네. 자신들한테 음원 사재기 컨택에 들어온 내용을 밝히면서 음원 사재기를 하게 되면 수익을 브로커가 8, 아티스트가 네. 2 이렇게 나눈다. 이거 너무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폭로가 좀 됐었었고요. 그러면서 어떤 그 이 헤게모니도 넘어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음반과 이제 그 제작자가 어떤 음반을 기획하고 내야 되는데 네. 브루커 같은 경우에는 아 그건 안 된다. 이 노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른 곡을 해라. 뭐 이렇게 선정하고 제목을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가사 일부를 바꾸기도 하고 그런 이제 기획까지 들어가면서 서로 이제 그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좀 그 뭐랄까요? 비정상적인 형태가 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뭐 업계에서는 이게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엠넷에서 방송 예정인 아이랜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논란에 휩싸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시작도 되기 전에 화제를 모았었고 시작도 되기 전에 논란에 올랐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무슨 노이즈 마케팅입니까? 아닙니다.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시혁 의장. 그냥 그렇죠. 이름만 네. 들어도 네. 누군지 아시잖아요. 네. BTS. BTS의 네. 그 방시혁 의장인데 이 프로그램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CJ ENM과 빅히트의 합작 법인을 내세워서 빌리 프랩이라는 곳을 내세워서 이제 그 제작을 하게 되는데 K-POP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네. 프로그램 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 방송가의 고질적인 그런 노동 사각 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거기가 뭐 조연출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 환경이 좋지 않은데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또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래가지고 본인들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안 져주고 이런 게 더 문제였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에서만 발생한 일들이 뭐냐면 장시간 노동 문제. 에? 그다음에 또. 그럼 모든 프로그램 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업무 지시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산재 또, 아니에요? 산재.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 법인카드 한도가 모자르자 개인카드를 쓰게 해가지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어머나. 그다음에 또 무대 안전 문제를 제기했지만 촬영을 강행하면서 출연자가 골절사고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방송을 못하게 되는. 굉장히 뭐 이 프로그램 안에서만 뭐 전체 방송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뭐랄까 방송 제작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와 그다음에 또 이제 이 그 금전 떠넘기기 그다음에 열악한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이 모두 한꺼번에 이 프로그램에서 일어난 사실 사안입니다. 저는 뭐 이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그 프로그램 만드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들이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다. 해결을 좀 해달라고 하는 의뢰를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해결해 줄 수가 없다 내가. 그랬죠. 왜냐하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뭐 이 결국은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CJ ENM 네. 이 문제가 되는데 그 FD의 차량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금은 업무상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CJ에 처리한다. 그런데 그 이런 발언을 하기 전에 이미 그것들에 대해서는 네. FD에게 이야기를 했어야만 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사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자 그리고 네. 끝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Mnet 관련인데 순위 조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지난번에 프로듀스 101 이 시리즈 중에서 시즌 2
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가 제기됐었거든요. 네, 제소했지만 무혐의 결론 났다면서요? 네, 결국 이제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경찰에서는 사전에 이제 시청자들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이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그럼 다른 거는 결정을 내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 PD와 김 CP는 이 1심에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그리고 또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기만 아니다. 네, 이렇게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였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